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집에서 뭐가 고장이 나면은 그 기술자, 테크니션을 불러서 영어로 얘기하면서 그걸 수선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했는데요. 중장년, 제가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장년층에서는 그런 일을 겪을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이번 시간에 공부할 은행에 가서 쓰는 영어, 이것도 사실은 중장년들이 한국에서 그런 상황에 접하기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서 유학을 하고 싶다, 특히 영어권, 미국, 캐나다, 뭐 영국, 호주 같은 영어권에서 유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기술자를 불러서 집을 고쳐야 될 일도 있고, 또는 은행에 가서 계정을 열어가지고 은행 거래를 해야 할 일도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은행을 이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외국에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좀 철저히 더 복습하셔서 공부하셔서 유창하게 그런 은행 영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은행에서는 이런 영어가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먼저 다른 시간과 마찬가지로 은행 영어라고 하면 은행에서 쓰이는 그런 대표적인 어휘 몇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 어휘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Vocabulary. 여기 밑에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몇 개를 우선 한번 읽어 볼 테니까 발음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Account, account, ATM, ATM, check, check, checking, checking.Deposit, deposit, endorse, endorse, management, management, overdraft, overdraft, payroll, payroll.Pin, pin, service fee, service fee, statement, statement, teller, teller, withdrawal, withdrawal.어떻습니까? 단어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낯섭니까? 그럼 이것들을 갖다가 영어로 설명한 것들을 보고 하나씩 어떤 것과 이 설명이 매치가 되는가를 연결시켜 볼 것이고, 한국말로는, 우리나라말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번에는 A written slip of paper. Slip of paper는 종이 조각이죠. 종이 조각. A written, 뭐가 적혀져 있는 종이 조각. That represents a payment. 돈을, payment은 돈을 지불한 것이죠. 돈을 지불한다는 어떤 것이 적혀져 있는 종이 조각. 우리나라에서는 수표라고 그러면은 자기앞수표 일정하게 10만원짜리, 뭐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뭐 자기앞수표를 쓰는데, 개인별로 자기 이름이 찍힌 그런 개인 수표는 별로 사용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 수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개인 수표를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도 개인 수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신용카드가 체크 카드 있죠? 신용카드가 닭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돈을 지불할 때 자기 앞 수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앞 수표를 그걸 갖다가 여기 앞에 밑에 체크라는 게 앞에 있었죠? 체크라는 걸 이렇게 체크한다, 점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 수표를 갖다 체크를 합니다. 특히 개인 수표를 퍼스널 체크
퍼스널 책. 그래서 제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그 체크 수표 용지를 받으면은 그 수표 용지에다 누구한테 내가 돈을 지불할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얼마를 지불하라고 그러고 날짜를 쓰고 내 사인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받고 가서 은행에다가 그걸 제출하면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수표 제도입니다. 이걸 체크라고 그러고요. B. A small amount of money. 작은 액수의 돈이죠. A small amount of money. One pay.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작은 양의 돈, 작은 액수의 돈. 뭐에 대해서? For a service such as withdrawal. 은행에서 돈을 찾는 거. 이걸 withdrawal이라고 합니다. Withdrawal. 맡기는 걸 deposit이라고 그래요. Deposit. 그 다음에 돈을 송금한다고 그러죠. 송금을 그 transfer. 그러니까 deposit, transfer, withdrawal. 이게 은행에서 어떤 고객이 할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그런 업무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은행에서는 뭘 때? 돈을 예금할 때 돈을 수수료를 받지는 않죠. 자기한테 맡기니까. 그러나 돈을 갖다가 인출하거나 특히 송금할 때는 송금 수수료가 붙죠. 송금 수수료. 그다음에 인출할 때도 많은 경우에는 그런 인출하는 데 따른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수수료라고 그러죠. 서비스 차지라고도 하고 서비스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서비스 피가 나왔었죠. 서비스 피가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the person in charge of step and decision making. the person 사람이죠. in charge of 뭔 책임을 지고 있는 step and decision making. step 직원들과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 이것은 어떤 회사가 있으면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에서 직원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간부라고도 얘기하죠. 간부라고도 얘기하고 뭐라고 그래요? 관리직이라고도 얘기하죠. 관리직 또는 관리단. 왜냐면 그게 이제 전무니 상무니 사장이니 회장이니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관리직이라고 관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경영한다고 해서 경영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매니지먼트.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매니지하는 일이니까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이니까 그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D. Automatic teller machine. Automatic teller machine. Automatic은 자동이고 teller는 은행에 가면 제일 앞줄에 앉아갖고 돈을 맡기거나 또는 돈을 찾거나 할때그 사람하고 가서 얘기를 하게 되죠. 어떤 업무를 시키게 되는데 그 사람을 텔러라고 그러는데 은행에 제일 앞에서 수납원이죠. 돈을 받고 그다음에 돈을 지급하고 받고 하는 그 역할은 그 직원을 텔러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오토매틱 텔러 머신은 그 역할을 하는 자동적인 기계. 우리는 보통 그걸 현금 출납기라고 그러죠. 현금 출납기라고 그러는데 그 정식 명칭은 Automatic Teller Machine입니다. 우리는 뱅크 머신, 은행 기계 또는 현금 출납기 또는 뭐예요? 현금 지급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정식 명칭은 Automatic Teller Machine이고 Automatic Teller Machine 너무 길으니까 줄여서 첫자를 따서 AT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TM 하면 은행에서 가서 자동 직원하고 상대할 것 없이 그냥 카드 가지고 자기가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얘기를 하죠. ATM. 다음에 The Financial Record of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은행에 가면은 어떤 개인은 개인,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은 소위 법인이라고 그러고 법인의 그런 은행에 대한 거래한 기록 같은 게 있죠. 그러고 거래를 할수 있는 그 계정, account라고 그럽니다. account 계정이 뭐가 있냐면은 financial record죠. 이런 재정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예를 들어서 A 은행하고 이런 거래를 하고 돈을 얼마나 맡기고 얼마나 찾았는가를 보는 그것을 계정,
accoun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행 거래를 하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account를 열어야죠. 계정을 열어야 그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니까요. 아까 거래, deposit, transfer, withdrawal 하는 그런 거래들을 갖다가 계정을 열어서 하는 거. 그걸 account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a type of bank account. 그러면 이제 bank account, 은행 account의 하나의 유형인데 that allow one to make payment with check. 수표를 써서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행의 계정. 그건 뭡니까? 수표 계정이겠죠? 수표를 쓸 수 있는 계정. 자기가 돈을 맡겨놓고 무엇을 받아서? 그 퍼스널 체크, 개인 수표를 받습니다. 개인 수표를 다 받으면은 대개 자기 이름이 찍혀있죠. 거기에. 거기다가 돈 지급할 때 지급 액수, 지급 날짜, 사인 하면은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것이죠. 체크가. Relate to the regular payment of staff. 자, 직원의 payment, 정규적인 급여 관련되어 있는 거. 매달 우리가 요즘 이제 월급이라는 걸 받죠. 월급을 받는데 옛날에는 뭐 20년 전, 50년 전에는 전부 다 월급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현찰로 이렇게 cash, in cash 현찰로 월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사실은 뭘 체크해야 합니까? 은행에 가서 자기 통장을 체크하거나 또 ATM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죠. 뭐가 얼마 들어왔고 얼마나 나갔고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해서 급여 명세 같은 게 있죠. 급여 명세 맨날 얼마를 월급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수당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뭘 공제하는 게 얼마고 하는 거 그걸 쓴 걸 갖다 payroll이라고 합니다. payroll. 다음에 좀 몇 개 더 있는데요.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a number used as a secret password. Personal, 개인적인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은 뭘 확인하는 것이죠. 신분을 확인하는 거. 개인 신분 확인 번호. 개인 신분 확인 번호. 이것은 뭐로 사용해? Secret password. 비밀번호로 사용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TM에 가서 자기 뭘 하려면은 돈을 찾으려면 어떡합니까? 요즘은 카드를 집어넣죠? 카드를 집어넣으면은 뭘 합니까? 돈을 맡기려합니까? 찾아가려합니까? 송금을 합니까? 고르십시오. 그러죠? 찾는다고 그러면 얼마 찾으려고 합니까? 그럼 얼마를 집어넣으면은 무엇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자기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그러죠? 뭐 대개 4자짜리, 4자로 된 그런 숫자를 누르라고 합니다. 그걸 그 은행에서 쓰는 그 비밀번호, 그걸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인데 ATM같이 이것도 너무 길죠? 길으니까 PIN 줄여서 PIN 또는 PIN 넘버라고 합니다. PIN 넘버라고 하면 넘버가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PIN 넘버라고 이렇게 하기도 그냥 사실은 PIN 넘버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면 됩니까? PIN을 입력시키세요 하면 되죠? 그런데 PIN을 입력시키라고 하면 뭐가 좀 빠진 것 같으니까 핀 넘버를 대세요. 핀 넘버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교 하면 교가 성수교라는 게 달이라는 걸 의미하죠. 성수대교. 그런데 그것을 갖다 성수대교 달이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전압. 역전이라는 건 여기 앞에 있는 것을 역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 역전압 이렇게 얘기하죠. 핀 넘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핀 넘버 이것은 이미 넘버가 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중복하는 겁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게 뭐 완전히 합리적인 아이지만은 그렇게 습관이 돼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provide proof with signature. 이제 걔 퍼스널 체크를 쓰죠. 누구한테 얼마를 주십시오. 날짜 쓰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자기가 이 수표를 작성했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인이 사인을 하죠. 사인을 또는 어떤 자기가 뭘 어떤 수표를 갖다가 발급할 때 뒤 그 수표 뒷면에다가
배서를 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자기 수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수표일 수도 있는데 수표를 받는데 내가 A라는 사람한테 500달러에서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제 500달러에서 수표를 건네주려고 내가 또 쓰려고 그러면은 이걸 누가 주었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랄지 그다음에 자기 사인이랄지 이름이랄지 쓰는 거.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는 배서한다고 그러는 배서 그 뒤에다 쓴다고 그랬어요. 배서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영어로 indorse라고 그럽니다. indorse 배서하다 indorse 별로 뭐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죠. indorse 그 다음에 a written record finance and transaction a written record 기록이죠. finance and transaction 그 재정 기록 또는 transaction은 돈이 이제 움직인 겁니다. 움직인 거 어떻게 한 거 자기가 돈을 맡기거나 송금 먹거나 찾아가거나 하면 돈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옮기는 그런 기록. 그러니까 내가 은행 거래를 하면은 그 은행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내가 돈을 맡겼고 그 다음에 얼마나 어디에 지불했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카드를 쓰거나 퍼스널 체크를 쓰거나 하면 돈을 다 지불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자가 얼마가 있고 세금은 얼마 떼어나가고 지금 얼마 남고 잔액이 얼마 남고 하는 걸 쭉 하니 기록한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주죠. 우편으로. 이제 요즘은 우편으로 안 보내주고 뭘로?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내주면은 내가 뭘 어떻게 썼구나 하는 걸 은행 거래를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가서 알아보고 또는 수정하고 하는 걸 그걸 뱅크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면 은행에서 스테이트먼트 기록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거래 기록 거래 명세서를 매달 이렇게 보내주면은 내가 은행의 그런 거래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걸 스테이트 한다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the removal of money. remove는 제거다 그 말이죠. removal of money. 돈을 제거한다. the removal of money.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제거한다. 제 은행에서 돈을 제거하는 게 뭐예요? 돈을 찾아오는 것이죠. 더 많은 찾아오는 거. Then is available in bank account. Available. 허용 가능한 in a bank account. 은행 계정에서 허용이 가능한 것 이상으로 돈을 빼내는 것, 돈을 찾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그래요? 예, 네, overdraft라고 합니다. overdraft. 은행에서 요즘 하는 서비스인데요. 내 계정을 열었는데 돈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제로가 됐어요. 제로가 됐거나 조금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3만원이 남았는데 내가 카드를 써야 되는데 5만원이 나오면은 2만원이 모자라죠. 모자라지만은 은행에서 계정에 따라서 내가 얼마까지는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 줍니다. 대신 뭘 내야 되죠? 상당히 비싼 이자를 내야 됩니다. 서비스 차지를 내고 얼마까지는 초과해서 인출한다고 그래요. 돈을 찾는 거. 초과해서 지불하거나 지출하거나 인출을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오버드라프트라고 합니다. 오버드라프트. 마지막으로 the place fund into bank account. To place fund 자금을 place 놓는다고 말이죠. Into bank 은행에다 자금 은행 아카운트 은행 계정에 자금을 넣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deposit이라고 한다고 몇 번 말씀했죠. 예금하는 거 저축하는 거 예금한다고 그러죠. 저축한다 이런 걸 deposit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deposit 돈을 전달하는 transfer 그 다음에 돈을 찾는 withdrawal 이것이 어떤 개인이 뱅크와 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vocabulary를 가지고 하나의 상황을 설정해서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실제 은행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얼로그는 지금 매니저는 우리도 매니저라고 그러죠. 야, 누가 텔러가 뭘 잘못하고 그러면 너 매니저 누구야? 매니저 데리고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매니저. 이제 관리직에 있는 그런 사람 또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매니저. 그 다음에 커스터머는 고객이죠. 은행에서 은행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둘이 하는 대화로 이 다이얼로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벨 4니까 레벨 4 적어도 중급 정도, 중급 이상의 그런 수준이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금 길고 복잡한 그런 다이얼로그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러분이 자꾸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유창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매니저가 Hello 그러죠. I'm Francis, the account manager. 나는 이제 계정을 열어주고 계정을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 프란시스인데, 프란시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란시스 계정 관리를 하는 프란시스입니다. 이제 어떤 손님이 처음에 자기한테 오면 그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손님한테 인사를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역할을 얘기를 하고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제가 해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죠.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help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그러니까 고객이 H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뭘 온다고 그랬어요? Hello도 오고 Hi도 오고 온다고 그랬죠. Hi, my name is Mark Johnson.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제 이름은 마크 존슨이고, This is my wife, Lynn. 여기는 제 아내입니다. 그럼 아내 이름은 뭐겠습니까? 아내 이름은 린 존슨입니다. 미국은 결혼하면 여자의 성이 없어집니다. 성이 없어지고, 이름만 남고, 남자의 성을 따르니까 남편이 마크 존슨이면 여자는 린 존슨. 그제는 뭐, 린 케네디 했을지 모르는데, 이제 케네디라는 성은 없어지고, 뭐, 남편 성을 따라서 린 존슨이 되니까, 뭐만, first name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This is my wife. 린 존슨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린이라고 하면은, 린 존슨이 이제 아르니까요. We just moved into town. 이 도시로, town은 원래 한국말로 하면은, 뭐, 그냥, 도시라고 얘기해요. 작은 도시. 큰 도시는 뭐 빅시티, 메트로폴리탄 시티, 뭐 뉴욕이나 LA 같은 건 이렇게 하는데 좀 규모가 작은 그런 도시는 그냥 타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 just moved in town. 자, 이곳에 작은 곳 같으면 이제 이 동네에 그렇죠? 이 도시에 just moved in 막 moved into, 전입했다고 그러네. 들어왔다, 이사를 했다, 그 말이죠. 이주해왔는데, and would like some information. Would you like some information? 뭔 정보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About opening a bank account. About opening a bank account. 은행 계정을 열은 정보를 좀 얻고 싶습니다. 자. 나는 마크 존슨이고 여기는 제 와이프 린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지금 막 이주를 해왔는데 은행 계정을 여는 그런 정보를 좀 얻고 싶습니다. What kind of account would you like to open? 은행 계정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얘기한 체크 어카운트죠. 체크 어카운트. 그 다음에 다른 계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 저축, 돈을 모아서 자기가 여윳돈 있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은행에서 이자까지 같이 받아서 이렇게 저축하는 저축 계정이 있을 거고 그 저축 계정을 갖다 saving accou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pay 어카운트는 되게 이런 체크 어카운트 같은 건 이자가 많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축 예금은 이자가 좀 많이 붙죠. What kind of account? 그러니까 어떤 계정을 would you like to open? 어떤 계정을 여시겠습니까? 계정을 연다고 그럽니다.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걸 오픈한다고 그럽니다.
We wanna open a checking account. 수표 계정을 열고 싶습니다. 자기가 수표를 쓰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죠. How much would you like to deposit today? 그럼 수표 계정을 하려면 우선 뭘 해야 돼요? 거기다 돈을 넣어두어야 자기가 이제 수표를 받아가지고 수표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예금을 하시겠습니까? 수표 계정에다 얼마나 돈을 넣어두시겠습니까? How much would you like to deposit today? 이제 오늘 돈을 넣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대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돈을 어떤 계정을 열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선 조금 넣어놓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을 넣든지 10,000원을 넣든지 우선 조금 넣으면은 계정이 열어지니까요. 그러고 그다음부터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수표를 써야 되니까 거기다 뭐 1,000원, 10,000원 넣었거나 안 되겠죠. 10달러, 20달러 넣었거나 안될 것이고, 좀 많이 넣어야 자기가 수표를 쓸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I've $500 in cash. 현금, in cash. 현금 500달러가 있고, as well as, 그와 더불어서, payroll check for 800. payroll check는 자기 급여로 받은 수표입니다. 급여 수표. 왜냐면, 아까, 체크로 뭘 지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에서? 회사에서, 다, 개인별로, 얼마, 자기 월급에 해당하는 그 월급 수표를 줄수 있으니까요. 수표로 월급을 줄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표로 받은 월급, 월급으로 받은 수표죠. 월급으로 받은 수표 800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얼마예요? 1,300달러를 지금 예금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I have $500 in cash as well as payroll check for $800. Okay. Okay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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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get you. I'll get you. 너한테 가져다 주겠다. The application form. 지원서. 신청서. To fill out. Fill out은, 기입할, 채원을. 그렇죠? 한국말로 작성한다고 그러죠? 작성할 서류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I'll get you the application form to fill out. 이건 왜 fill out이냐면 거기에 빈칸들이 있어갖고, 뭣도 적고, 이름도 적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때는 생년월일도 적고 주소도 적고 얼마 돈 이번 넣을 것인가도 적고 이렇게 그빈빈 곳을 갖다 채운다고 그래서 fill out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서류를 작성한다고 그러죠. 작성할 수 있는 그 신청서를 뭔 신청서? 어카운트 신청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I'll get 제가 가서 그걸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뭐 어디로 갑니까? 대게 옆에 있겠죠? 옆에서 이렇게 갖다 주면 되는 거죠. You'll receive your new bank card in about 2 weeks. 이런 어카운트를 열으면은 카드가 나오죠? 카드. 우리가 신용카드라고 하는 거. 신용카드. 또는 데빗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데빗 카드. 직불 카드라고 해서. 이것도 뭐 일종의 직불 카드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수표로 쓰지 않고 그냥 카드를 쓰면은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고 그 직불 카드로 지급하면은 바로 은행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는 데빗 카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주로 많이 쓰는 건뭘 씁니까? 신용카드를 쓰죠. 신용카드는 크레딧 카드고요. 이건 뭐예요? 지금 체크 카드겠죠. 체크 카드. 체크 자기가 지금 맡긴 그 돈이 체킹 카운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까 ATM 있었죠? ATM을 이용해서 모을 수 있고, 돈을 맡기고, 그 다음에 송금하고 찾을 수 있는 그 카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you'll receive your new bank card. 새로운 은행 카드가 in about 2 weeks. 약 2주 정도 내에, 2주 정도 내에 당신이 그 카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이내에 새로운 은행 카드가 배송된다고 그러죠. 배송된답니다. 그걸 받으실 것입니다. Once you have chosen your PIN, once you have chosen your PIN, PIN 아까 뭐 했어요?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한번 선택을 하는 건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어디 있어서 고르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2832이든지 또는 1234 이런 건안 됩니다. 연속 넘버랄지 785, 7890뭐네 자리 대기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안 되고요. 자기가 이무 숫자를 갖다가 섞어서 그걸 만들면은
You'll be able to use the bank machine. 아, 그걸 이제 PIN, 비밀번호를 만들면은 bank machine. 은행 현금 출납기죠. 현금 출납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ATM이라고 그랬죠. ATM을 뭐는데? For deposit. 예금 하는데. 또 withdraw. 출금 하는데. 돈을 찾는데. And bill payment. Bill payment. Bill은 뭐예요? 어떤 영수증 같은 게 영수증 뭘 벗고 오면은 그 청구서가 나오겠죠? 청구서가 나오면은 예를 세금도 청구서가 나오고요. 공공요금도 청구서 나오고 그 청구서가 나오면 그것을 지불하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비밀번호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카드 왔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자기가 설정하니까요. 설정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AA라는 그런 쇼핑센터에다가 내가 옷을 샀는데 230달러를 이미 그 카드를 쓰기로 아니 뭘 그걸 지불하기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230달러를 갖다가 카드를 놓고 그리 지불하면 되겠죠. 이런데 자기 비밀번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비밀번호를 쓸 수 있는 용처를 몇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디파짓 할 때, 트랜스퍼 할 때 또는 위드로 할 때 그 비밀번호를 쓰죠. 그러니까 그건 잘 간직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런 CCTV 같은 거 아주 작은 걸 카메라를 설치해갖고 어떤 사람이 비밀번호를 넣는 것을 다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비밀번호를 훔쳐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밀번호 넣을 때는 잘 가리고 넣으십시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죠. 그것이 핀넘버입니다. 핀넘버. The customer는 is there a service fee for this type of account? 이 계정에 이렇게 수수료는 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돈이죠. 수수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there is no fee for the regular checking account. 이런 수표 계정에는 이런 정규적인 수표 계정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걸 이용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제가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갖고 다른 사람 빌려줘 갖고 이자를 받죠? 이자를 받으니까 그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생긴 이자가 뭐보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보다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how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 small fee of $7 a month 일주일에 7달러라고는 소정의 금액. 항만 소정의 금액, 그러죠. 일주일에 7달러라는 소정의 금액을, 예. For small fee of $7 a month, we offer 200 personalized check, full online banking service, and 500 overdraft protection plans. 예. 이제 이 fee를 7달러를 받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We offer 200 personalized check 수표 용지를 줘야 되겠죠? 개인 용지 개인화된 용지 왜냐면 거기는 자기 이름이 찍히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화된 그런 용지 200장 그 다음에 full online banking service 온라인으로 뱅크 서비스를 은행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500 overdraft protection plan. 500달러까지 초과 인출을 허용하는 500달러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잔고가 없어도 얼마까지는 500달러까지는 추가로 돈을 쓸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7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오버드라프트 할 때는 사실은 그 오버드라프트에 대한 그 추가 이자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7달러하고 다 커버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7달러는 뭐라냐면 그 오버드라프트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서비스 차지지 오버드라프트를 한 것에 대한 그런 이자에 대한 것은 따로 되게 받습니다. Would you be interested in that service? That service. 지금 얘기한 그 서비스에 Would you be interested in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대출, 지금 얘기한 그 서비스에 흥미가 있으십니까? 관심 있으십니까?
그걸 하시겠습니까? 그 서비스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Would you be interested in that service? Yes. 예, 예, 좋습니다. 예, 네. That sounds good. 어, 좋게 들리네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에, 그렇게 합시다. 그. That sounds good. 그렇게 sounds good이니까, 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어, 에, 그럴듯하네요. 에, 좋습니다. 어. We'll take it. 왜 will입니까? 지금, 누구 왔어요? 에, 와이프가 왔죠? 와이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we'll take it. 그것을 취하겠다. 그걸 갖겠다. 하는 얘기죠. 갖겠다는 것은, 그 서비스를 받겠습니다. Do you have 24-hour ATM? 24시간 쓸 수 있는 ATM을 가지고 계십니까? 24시간 운영되는 ATM이 있으신가요? 왜냐면 ATM은 그런 은행 내 ATM이 설치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이랄지 또는 주요원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번호와 같은데, 그런데 ATM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죠? 현금 출납기가. 그러니까 은행이든지 어디든지 자고간 24시간 쓸 수 있는 ATM이 있으신가요? 그걸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래야 필요할 때 밤늦게라도 새벽이라도 돈을 붙이고 찾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yes of course, 물론이죠. 은행은 뭐 다 요즘 ATM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이제 크고 좋은 은행은 여러 군데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시원찮은 은행은 뭐 자기 은행만 있을 수도 있고요. 적게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We also have a 24-hour drive-through service. Drive-through service. 자, 이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요? 커피숍이죠? 뭐뭐 커피숍까지 큰 커피숍들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고 주문하고 이렇게 하면 차를 타고 뺑 돌아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커피를 찾아갖고 나오죠. 뭐또 그럽니까? 뭐뭐 햄버거, 큰 햄버거 그런 것도 이렇게 주거니 들어가서 그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자 같은 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요즘 어려운데, 무슨 햄버거랄지 커피 같은 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들어갈 때 주문하고 좀 뺑 돌아서 나올 때 찾고 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데 은행도 이제 뭐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서 쭉 거니 이렇게 가면서 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 그것이 at the side of the building, 건물 옆에 그런 설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거기에 가가지고 누가 있어서 거기에 텔러가 있어서 은행 안에 들어가지 않고라도 밖에서 조금에 가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추가적인 은행의 서비스죠. When do you send out the money statement? Send out은 보내는 거죠. Send out 보내는 거. The money statement 이제 그런 은행 거래 명세서죠. 은행 거래 명세서. 은행에 그런 돈을 거래한 명세서를 언제 보내주십니까? 이건 당연히 보내니까, 이런 스테이트먼트, 모니 스테이트먼트 또는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을,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on the 5th of every month. 그러니까 매달 5일에 보냅니다. 매달 5일에 보내는 건 어떤 것을 보냅니까? 전달 것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오면은 그게 작년 12월 거고, 5월에 오면은 지난 4월 거고, 이렇게 전달 것을 다음 달 5일에 보내드립니다. I'll take your form now. 이제 그 아까 application form 있었죠? 그 서류를 I'll take you.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Now, you can endorse your check and go over the teller. You can endorse your check. Check라는 건 뭐예요? 수표죠? 수표에 endorse, 배서를 하고 and go over the check. 자기 수표가 있으면은 그 수표가 자기 거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다 뭐 사인 같은 걸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어디한테 가십시오?
그 텔러한테 가십시오. 수납원한테 가시면은 she'll handle your deposit for you. She'll handle your deposit for you. 그 여자가 당신의 예금을 처리해 줄 겁니다. 뭐 캐시도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체크 받았죠? 뭘로? 페이롤 체크 받았죠? 그럼 페이롤 체크를 은행에 내려면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다가 이게 자기가 지금 이걸 지금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인도서는 겁니다. 인도서 해갖고 테일러한테 갖다 주면 이제 아 이거 500달러고 이거 800달러 1300달러군요 하고 자기 어카운트에 넣어주겠죠. Thank you very much. You've been very helpful. 매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e quite welcome. You welcome. Thank you.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You welcome.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좀 해준 게 있으면 no problem. No problem. Thank you. Fine. It's fine. 이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you're quite welcome. 예, 괜찮습니다. 아, 전혀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You're quite welcome. 아주 괜찮습니다. Hope to see you again soon.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다이얼로그가 종결이 됩니다. 좀 길고 좀 복잡하죠. 예.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좀 잘하려면 할 수 없이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들 수 있으면은 읽은 다음에는 다음에 또 반복해서 할 때는 눈을 좀 감고 잠깐 보고 눈을 감고 오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했으면 이제 눈을 감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자기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걸 주거니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뱅크 매니저가 하는 얘기를 자기가 해도 보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파트너 짝을 구해가지고 둘이 함께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리스닝 스킬도 하고 스피킹 스킬도 연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루하지 않죠? 같이 공부하면 지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매니저가 됐다가 커스터머가 됐다가 역할을 나눠서 하면은 이 모든 다이얼로그를 자기가 연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하고 여러분하고 역할놀이 롤플레이 역할놀이를 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뭐가 될까? 여러분이 뭐가 되고 싶습니까? 매니저가 되고 싶습니까? 커스터머 되고 싶습니까? 자, 제가 우선 매니저가 되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커스터머 되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매니저가 돼서 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은 뭐합니까? 리스닝어죠? 듣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듣기 훈련. 예, 그러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말을 하면은 스피킹 말하기 훈련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역할을 바꾸면은 또 다시 다른 듣기 훈련, 다른 말하기 훈련이 되니까요. 듣기 훈련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말을 해보면은 그 말을 나중에 들을 때 이해가 훨씬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매니저입니다. 여러분이 오시는 걸 보고 제가 인사부터 합니다. Hello, I am Francis, the account manager. What can I do for you? 자, 여러분, 하십시오. 네, my name이다. 자기 이름을 대신 넣으면 됩니다. My name is 봉수 김. 나 이름 김봉숙이고, 그런데 한국 여자는 자기 성이 따로 있죠? 예. This is my wife. 최진숙. 왜 이거 이상하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웬 김씨가 아니고 왜 또 최씨가 나오는가? 아, 진숙죄 오면은 왜 최씨가 나오는가? 하고 이상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니까요. 그러나 미국은 결혼하면 여자가 성을 잃습니다. 성을. 그러면 한국이 훨씬 여권이 신장이 많이 됐죠. 왜 그러냐면은 결혼해도 당당하게 자기 성과 이름을 가지니까요. 그런데 미국 가면은 남편 때문에 남편 성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성이 없어지니까 사실은 여권이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What kind of account would you like to open? 체킹 카운트 하셨죠? How much would you like to deposit today? 1300달러 갖고 계신 겁니다. Okay, I'll get you the application form to fill out. You'll receive your new bank card in about 2 weeks. Once you have chosen your PIN, you'll be able to use the bank machine for deposit, withdrawal, and bill payment. And there is no fee for the regular checking account. However, for a small fee about $7 a month, we offer 200 personalized check, full online banking service, and a $500 overdraft protection plan. Would you be interested in that service? 'Yes, of course. We also have a 24-hour drive-through service at the side of the building. On the 5th of every month, I'll take your form now. You can endorse your check and go over the teller. She'll handle your deposit for you. 'You're quite welcome. Hope to see you again soon.' 네, 그럼 이제 역할을 바꿨어요. 제가 커스터머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매니저를 해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인사하십시오. My name is Hwa Guk Lee. This is my wife, Jin Suk Choi. We just moved into a town and would like to some information about opening a bank account. We want to open a checking account. I have $500 in cash as well as a payroll check for $800. Is there a service fee for this type of account? Yes, this sounds good. We'll take it. Do you have 24-hour ATM? When do you send out the money statement? Thank you very much. You've been very helpful. Yeah, 잘 마감하셨습니까? 이건 지금 어디에서 은행에서 그 어카운트 매니저하고 커스터머하고 하는 그 장면을 다이얼로그로 구성해 본 건데요.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죠.
모든 은행의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하나의 표현을 봤을 뿐이고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이 표현 대신에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갖다가 저 연습하기 위해서 speaking practice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speaking practice를 하는 것은 여기에 더해서 그걸 하셔야 실제 자기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말을 하실 수가 있고 필요한 말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Speaking practice. 예를 들어서, Hello, I am Francis Robert. 하면은, 그렇게 앞에 점원이, 아니 저 은행원이 자기한테 인사할 수 있죠? 그럼 모든 점원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Hello, I'm 누구누구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Hi, my name is 누구누구 이렇게 합니다. My name is blah blah. My name is Francis Rober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든지, It's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I am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혹은 저 사람이 인사하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되고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Hello, I am Francis Robert. Hi, my name is blah blah. It's nice to meet you. I am blah blah. Number two,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나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하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요? 그걸 간단한 말로, How can I help you? 그럽니다. How can I do? How can I do for you? 이걸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일 간편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길고 귀찮으면 여러분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할 말이니까요. 아니 들을 말이니까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제일 간단히 얘기하는 건 How can I help you?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도와줄 입장이라면 그냥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what can I do for you? 따라서 하십시오. What can I do for you?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for you? How can I help you? 그러니까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길을 때는 적당한 곳에서 잘라서 읽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We've just moved into town. 여기에 들어왔고, 거기서 and 앞에서 끊을 수 있죠? And would like 하지 말고요. And would like some information.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about opening a bank account. 이렇게 한세개 정도로 나눠서 할수 있죠. We've just moved into town and would like some information about opening a bank account. 이제 빨리 하면은 We've just moved into town and would like some information about opening a bank account. 이렇게 뭐 리듬이 있죠, 리듬이. 인터네이션이 있습니다. 인터네이션이 있습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평탄하죠?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평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뜻이냐면은 We've in town, we've new in town. 우리는 도시에 온지 우리는 새로 이 도시에 왔습니다. Could you give us some information? 저한테 좀 정보를 줄수 있을까 있습니까? About opening a bank account, 은행 계정을 여는 데 관한 정보를 줄수 있습니까? 이 뜻입니다. 이 뜻을. 여기 좀 길은데 잘라서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Four. What kind of account would you like to open? 어떤 종류의 계정을 열고 싶으신가요? 계정을 열다 또는 개설한다 그럽니다. 좀 유식한 말로는 계정을 개설하고 싶은가요? What kind of account do you wanna open? What kind of account are you interested in?
어떤 계정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럼 뭔 계정을 열까요?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라하십시오. What kind of account would you like to open? What kind of account do you want to open? Do you want to open? 이렇게 안 씁니다. Do you want to open? 그럽니다. Do you want to open? What kind of account are you interested in? We want to open a checking account. 이건 뭔 얘기예요? We'd like to open a joint checking account. 이제 joint checking account은 이제 부부간에 뭐 같이 쓸수 있는 그런 계좌. 하나가 아니라 아까 남편하고 부인하고 뭐 같이 쓸수 있는. We are interested in saving account. 이건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남은 돈을 갖다가 남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건 이제 대개는 찾지를 않죠. 정기예금 같은 것은 한 달에 얼마씩 낸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얼마씩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예금을 하죠. 정기예금. 이런 걸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또는 자기가 돈이 지금 2만 달러가 있어가지고 이걸 아까 체킹 어카운트에 다 넣어두면은 이자가 작습니다. 이자가 작으니까 그중에 한만 6천 달러나 만 8천 달러는 어디에? 세이빙 어카운트. 이자가 많이 나오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고 우선 쓸거 2천 달러나 뭐 5천 달러 이것만 어디에? 그 체킹 어카운트에 넣고 쓰고 나중에 이거 다 쓰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돈을 옮기고 하기 때문에 체킹 어카운트하고 세이빙 어카운트를 잘 같이 열어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아주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We wanna open a checking account. I'd like to open a joint checking account. We are interested in a saving account. Number six. How much would you like to deposit today? 오늘 얼마나 예금하시겠습니까? How much do you wanna deposit today? 얼마나 예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따라하십시오. How much would you like to deposit today? How much do you wanna deposit today? 올라가죠. 질문이니까. Number 7. I have $500 in cash. As well as a payroll check. As well as for 800. 800달러짜리 급여 체크와 함께. 말이죠. 500달러의 캐시. 현찰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In addition to a traveler's check. 이것은 payroll check가 아니라 지금 여행자 수표. 여행자 수표. 여행자 수표는 우리가 여행을 갈때 현찰을 가지고 가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여행자 수표를 삽니다. 여행자 수표는 되게 정액 수표인데 100달러짜리, 뭐 500달러짜리, 뭐 1000달러짜리 이렇게 고액권이 좀 많은데 그걸 사면은 자기가 1000달러짜리를 이런 트래블러스 체크를 사려면은 뭐 1010달러를 낸댈지, 1020달러를 낸댈지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그걸 삽니다. 트래블러 체크, 여행자 수표를 사요. 사가지고 어디 가서 그 자기 여행자 수표를 뭐같이 개인 수표 같이 쓰면 됩니다. 그건 현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현찰을 쓰려면 그걸 쓰려면은 아까 뭐라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그 뒤다가 그걸 지불한 사람의 확인하는 걸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인도어스라고 그랬지, 인도어스. 배서한다 그랬어요. 그냥 뒤에다 자기 뭐 여권번호를 쓰거나 이름을 쓰거나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쓰거나 해서 그걸 무엇을 트래블러 체크를 여행자 수표를 갖다가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달러 캐시가 있고 in addition to 800달러짜리 여행자 수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and money order. money order는 이것도 마치 뭐 어떤 돈을 오더한다는 건 주문한다는 얘기죠. 주문한다는 거. 자기 앞 수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랄지 그다음 모니오더는 이런 뱅크 거래가 어려운 조그마한 그런 마을 같은 데
그런데 우체국은 대개 있으니까 우체국에 가서 뭘 사냐면 money order라는 걸 아까 뭘 사듯이 트래블러 체크를 사듯이 삽니다. 사갖고 편지에다 걸러서 붙이면은 편지로 그걸 받아서 우체국에서 현금을 찾는. 어떤 데는 이런 쇼핑몰은 큰 백화점 같은 데서 무엇을 이런 모니 오더를 갖다가 발행을 해가지고 백화점에 이 백화점에 상품권 같은 거 예를 들어 상품권 같은 걸 발행을 해가지고 그 백화점에서 뭘 사면은 상품권을 사면은 그 상품권을 누구를 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상품권 가가지고 다른 물건을 살 수가 있죠. 이런 형태의 것들을 갖다 모니 오더라고 합니다. 따라 하십시오. I have 500 in cash. As well as a payroll check for $800. 자, 다른 걸로 써겠습니다. I have 500 in cash. In addition to a traveler's check for $800. 500 in cash and a money order for $800. Number 8. I'll get you the application form to fill out. 작성할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Here are the application forms to fill out. 여기 작성할 서류가 있습니다. I'll get you the application form to complete. 완성해야 될 서류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form은 서식이죠. 신청서 서식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I'll get you the application forms to fill out. Here are the application forms to fill out. I'll get you the application forms to complete. Number 9. You'll receive new bank cards in 2 weeks. 2주 정도에, 2주 이내에 새로운 은행 카드를 받으실 겁니다. You'll get your new bank card right away. 지금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We'll send you your new bank card this week. 이번 주에 새 은행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You'll receive your new bank cards in about 2 weeks. 10. Once you have chosen your PIN, 한번 PIN을 결정하면은 한번 그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면은 have chosen은 자기가 선택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한번 그 비밀번호를 갖다 설정한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고르면은 설정하면은 PIN은 뭐였어요? Your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그러니까 once you have chosen your PIN 대신에 once you have chosen your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이렇게 길게 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걸 갖다가 개인 비밀번호라고도 얘기합니다. Your personal security number 개인 비밀번호 됐죠? 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ersonal Security Number. 예.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11. Is there a service charge for this type of account? 이런 계정을 위한 수수료가 있는가요? Do you charge a service fee? 수수료를 부과하는가요? Charge는 부과하는 겁니다. Do you charge a service fee? 수수료를 또는 봉사료를 부과하는가요? 따라하십시오. Is there a service charge for this type of account? Service charge라고도 하고 service fee라고도 같은 얘기입니다. Do you charge a service fee?
Number 12. We offer 200 personalized checks, full online bank service, banking service, 은행 service, and $500 overdraft protection plan. 이건 뭐면, if you, 만약에 A 핀 넘버를 한번 딱 정하면은 그것을 뭘 때 쓴다고? 이런 것을 할 때 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For a small money, $7 a month. 일주일에 소정에 그렇게 소액인 $7를 제공하면은 이런 걸 제공한다고 그랬죠. 개인 수표용지 200장. 그 다음에 온라인 뱅크, 온라인 은행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할 수 있는 그 자격. And $500까지 초과 인출할 수 있는 그런 plan 계획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서비스로 이제 다 받는 것이죠. We provide 200 checks and full computer internet service. 자, 인터넷을 해서 인터넷 뱅킹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드립니다. 길지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We offer 200 personalized checks, full online banking services, and $500 overdraft protection plan. 좀 길죠? We provide 200 checks and a full computer internet service. 13. Would you be interested in this service? 그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 서비스 받으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this service? 그 서비스를 좋아하십니까? Do you want this service? 그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따라하십시오. Would you be interested in this service? Would you like this service? Do you want this service? 14. Yes, that sounds good. 아주 좋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Sounds great. 그랬죠? 그냥 that sounds great 않고 yes 뭐 that sounds 그 전부 다 앞에서 good 해도 좋고요. great 좋습니다. 그러니 it's fine. Yeah, that's okay. Yes, that's fine. That sounds fine. That sounds good.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Yes, that sounds good. Yes, that sounds fine. We'll take it. 그거 하겠습니다. We'd like that. 우리는 그걸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죠. 자, 이 speaking practice에서 내용들을 이 다이얼로그의 그 상황에 다 맞추어서 그 상황에서 다이얼로그에 나온 내용이 아니, 그 표현이 아니고 이 표현을 대신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능력이 생길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것도 큰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번엔 좀 긴데요. 좀 몇 가지가 더 있네요. 자, 16. Do you have a 20-hour ATM? 현금 지급기죠. Does this bank have 24-hour automatic teller? Automatic teller 했어. Is there an automatic machine here? Do you have an automatic cash machine? Cash machine 이제 현찰을 지급하는 이제 우리나라도 현금 지급기라고 그러죠. 자동 현금 지급기 이게 automatic cash machine 자동 현금 지급기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Do you have a 24-hour ATM? Does this bank have 24-hour automatic teller? Is there an automatic machine here? Do you have an automatic cash machine?
Yes. We also have 24-hour drive-through service at the side of a bank. 은행 옆에 운전하고 가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합니다. We also have a drive-through at the rear building. 이제 건물 옆이 아니라 건물 뒤에 가면은 그럼 자동차를 타고 그리 가서 업무를 보면 되겠죠. 따라하십시오. We also have 24-hour drive-through service at the side of the bank. We also have drive-through at the rear of the bank. When do you send out the monthly statement? 언제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매달, 다음 달 5일에 보낸다고 그랬죠? When do you mail out? 이제 우편으로 보내니까 the money statement. 이게 돈을 돈 출입에 관한 진술이니까 money statement라고 얘기하고요. When will you receive our monthly statement? 월별 그 사용 명세서죠. 은행을 그 사용한 명세서 지불 지출하고 그 다음에 입금하고 한 그런 모든 것을 적은 명세서 따라서 하십시오. When do you send out the monthly statement? When do you mail out the money statements? When will receive our monthly statement? 좀 길었습니다. Finally, you can endorse your check and go over the teller. 수표에 배서하시고 뒤에다가 사인 같은 것이고 and go over the teller. 저 수납원한테 가십시오. You can sign your check and take it to the cashier. 체크에 수표하시고 캐시어는 현금을 이제 주고 받는 그런 사람이죠. 이것도 수납원 마찬가지입니다. 텔러. 따라서 하십시오. You can endorse your check and go over the teller. You can check your you can sign your check and take it to the cashier. She'll handle your deposit for you. She'll handle your deposit for you. Deposit, 네가 예금하는 것을 처리해 줄 겁니다. 그 말이죠. She'll look after your deposit for you. Look after는 돌본단 말이죠. 네 예금하는 걸 돌봐줄 겁니다. He'll take your deposit. 그가 그 예금을 받을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She'll handle your deposit for you. She'll look after your deposit for you. He'll take your deposit. Yeah. 21.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그랬죠? Thanks a lot. Thanks a lot. Thanks so much. Thanks so much. 그 전에 앞에서 어떤 표현을 배웠습니까? Thank you kindly 라는 그런 표현을 배웠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좀 formal한 것 대신에 그냥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처럼 Thank you kindly 라는 표현도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You're quite welcome. 정말 괜찮습니다. You're very welcome. It was my pleasure. 오히려 제 기쁨이었습니다. 당신한테 서비스하는 게 제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땡큐에 대해서 인사를 합니다. 상당히 길었는데요. 다음에 이제 리스닝 프랙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스닝 프랙티스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쭉 하니 얘기하는 동안에 읽거나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빈칸에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아가지고 용어를 찾아서 그 문장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파트너하고 나눠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고요. 파트너가 쭉 읽어가면서
빈 곳에 잠깐 쉬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채워서 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을 때는 파트너가 빈 곳을 채우면 되고요.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Hello, I'm Francis. The account, 뭐라고 그랬습니까? Account manager라고 그랬죠? Hello, I'm Francis, the account manager.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어떤지 뭐예요? What can I help? What can I help you? 그랬죠? What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Hi, my name is Mark Johnson. This is my wife, Lynn. We just moved into town and would like some information about opening a bank. 무엇을 열어요? Bank, 무엇을 열어요? Bank account, 그랬죠? Bank account. What kind of account would you like to open? 어떤 종류? We want to open a blah blah account. 무슨 account? Checking account 된다고 그랬죠? Checking account. How much would you like to how much would you like to 뭐 한다고? 오늘 얼마를 돈을 넣겠습니까? 그랬죠? 예금하겠습니까? Deposit. How much would you like to deposit today? 그랬더니 I have $500 in cash, $500 현금 있고, and as 그에 더해서 check, 뭔 check? As well as 뭔 check? Payroll check, 급여로 받은 수표 for $800. 모두 $1,300를 가지고 있죠? Okay, I'll get you the application form to fill out. You'll receive your new bank cards in about 2 weeks. Once you have chosen your PIN, you are able to use the bank machine. 자, 이런 은행 ATM을 이용해서 첫째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For, 뭐고. 두 번째, withdrawal, 인출하고 돈을 빼고. And bill payment, 어떤 청구서를, 청구서에 대해서 지불하고. 처음에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For, 뭐 들 수 있습니까? Deposit 할 수 있죠? 예금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갖다 놓고 카드를 넣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하면 디파짓 한다고 하면은 주로 열리죠. 돈 넣는 데가 열립니다. 열리면은 거기에다 돈을 넣으십시오. 그렇죠? 넣고 이제 번호를 넣으면 착착착착 지가 개수를 해가지고 자 800달러입니다. 맞습니까? 맞으면은 버튼 누르면은 800달러가 입금이 됩니다. Is there a service fee for this type of account? There is no fee for the regular checking account. However, for a small fee of $7 a month, we offer 200 personalized checks, full online banking service, and 500 draft protection. 뭐 하는 draft? 초과하는 거였죠? Overdraft protection plan. Would you be interested in that service? Yes, that sounds great. We'll take it. Do you have a 24-hour, 24시간 작동하는 뭐가 있습니까? ATM. Do you have a 24-hour ATM?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Yes, of course. 당연히 있죠. We also have a 24-hour drive-thru service at the side of the building. 건물 옆에 자동차 타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When do you send out your monthly 매달 보내는 게 있죠? Monthly 뭘 이렇게 진술한다고 그랬죠? Statement 뭐예요? 거래 진술 내역서 거래서 지난달 한 달 동안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맡기고 찾고 그 다음에 송금하고 온 거래 내역이죠? 거래 내역 명세서를 언제 보냈습니까? Every on the 그날에 fifth of every month 매달 5일에 I'll take care from now. You can endorse your check and go over to endorse 해가지고 배서 해갖고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습니까? 은행 앞에 뭐가 있어요? 텔러들이 있죠? 텔러들 수납원들이 있습니다. 수납원들 가라고 그랬죠? She'll handle your deposit for you. 그러면 $500하고 $800에서 $1,300 입금을 시켜줄 겁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ve been very helpful. You're quite welcome. 그냥 보통 you're welcome. 예.
이제 특별히 아뭐 이제 자기 고객이니까 잘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고맙고니까 you're quite welcome 그런 겁니다. Hope to see you again soon.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행에서 인사를 하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좀 완전하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이 유튜브를 정지를 시켜놓고 연습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부분 부분으로 나눠서 다이얼로그 나눠서 하고 스피킹 프랙티스 나눠서 하고 리스닝 프랙티스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있는 거 나눠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리뷰, 보케뷸러리. 우리가 앞에서 중요한 보케뷸러리 몇 개를 연습을 했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은행에 쓰는 그런 용어들,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들과 하나씩 뭐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네 개씩 짝을 묶어져 있는데요. 그네개 중에 셋은 비슷하고 성격이, 하나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걸 odd one out이라고 합니다. odd one out. 하나가 다른 것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골라내고 왜 그것이 odd one out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teller는 뭐였어요? 수납원이었죠? manager는 뭐예요? 그 관리자. statement은 뭐예요? 그냥 은행 거래 진술서였죠? security guard는 뭐예요? 은행에 가면은 보안 요원이 있죠? 그럼 뭡니까? A나 B나 D는 사람이죠? 스테이트먼트는 뭐 진술은 종이 문서고요. 그러니까 C가 odd one out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하는 거. 그 다음에 디파짓 뭐 하는 거? 예금 하는 거. 그 다음에 인도스는 뭐예요? 배서하는 거. 그 다음에 write your name은 이름을 쓰는 거. 배설 때 이름도 쓰고 전화번호도 씁니다. 그럼 뭐가 좀 하나 이상해? 디파짓은 돈 맡기는 거고 나머지는 다뭘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파짓이 odd one out 되겠습니다. take out 꺼내다, 인출하다, deposit 맡기다, 예금하다, withdraw 출금하다, withdraw, remove 제거하다. 그러니까 뭐는? take out, withdrawal, remove는 다 돈을 꺼내는 것이고, deposit은 돈을 넣는 것이고, 예금하고 출금하는, A나 C나 D는 다 출금하는 것이고, B는 예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가 odd one out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fety deposit box. safety deposit box는, 어쨌든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작은, 조그마한 금고가 있죠? 거기다가 안전하게 자기 귀중품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박스를 얘기하고요. ATM이죠. 자동 인출기. 그 다음에 캐시머신은 뭐예요? 현금 지급기. 뱅크머신은 뭐의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ATM의 다른 말이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뭘로? 인터넷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금고는 조그맣게 있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B, C, D와는 다르죠? 그 다음에 오버드라프트는 뭐예요? 초과해서 인출한 것이죠? 자기 잔고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한 겁니다. 네거티브 밸런스. 네거티브 밸런스는 뭐예요? 밸런스는 균형이 많은다는 얘기죠? 제로가 되면 균형이 많은 건데, 네거티브, 마이너스. 근데 통장에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돈이 모자랄 때 어떻게 해요? 오버드라프트가 되면은 마이너스로 자기 잔고가 남겠죠? 그 다음에 익스트라 머니는 추가된 돈. not enough money, 돈이 충분하지 않은 거. 그래서 지금 익스트라 머니는 돈이 있는데 거기다 추가되어갖고 더 많은 돈이 있는 것이고, 오버드라프트거나 네거티브 밸런스나 not enough money 전부 다 돈이 지금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C가 odd one out 되겠죠? 그 다음에 트래블러 체크, 여행자 수표. 텔러는 뭐였습니까? 수납원이었죠? money order, 돈을 지급하는 그런, 이것도 뭐 수표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현금 수표나 캐시는 뭐예요? 현찰. 그러면 B는 어떤 사람이죠?
A나 C나 D는 뭐예요? 다 돈과 돈거래와 관련 있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오도 나웃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있습니다. A security number 비밀번호죠? PIN PIN이 비밀번호였습니다. telephone number 전화번호. 그다음에 personal identification 뭐 그게 PIN이죠? 그러니까 무슨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뭐 그렇게 큰 비밀이 아니죠. 나머지 세 개는 아주 잘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비밀번호입니다. 그다음에 payroll check 급여. 급여로 받은 책, personal check, 개인 수표, 그 다음에 money from employer, 그런 자기 고용주가 자기한테 돈 준, paycheck, paycheck은 월급을 수표로 받은 겁니다. 월급 수표로. 체크만 봐도 알겠죠? 세 개는 체크고 하나는, 돈이니까, 현찰이니까, 세 개는 수표고 하나는 현찰입니다. 그래서 C가 auto now 뜨겠고요. deposit, 아까도 나왔죠? 예금 오는 거. teller, withdraw. 이건 이제 withdraw, 찾는 거. transfer는 송금 오는 거. 이건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이건 B번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A번은 돈을 맡기고, 찾고, 송금 오고 오는 banking 서비스죠? 그러니까 B번이 order now 뜨겠습니다. cash, 현찰. bill이 뭐예요? 청구서 같은 거.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청구서 주세요. 계산서 주세요 그랬죠? Can I take your bill? Bill please. 그러더니 bill please 하면은 계산서 갖고 옵니다. 체크는 수표고 코인은 동전이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캐시고 체크고 코인이고 다 돈이죠, 돈. 그럼 bill은 청구서니까 청구서 영수증이니까 그건 페이퍼죠. 그래서 B번이 오드원 아웃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리뷰, listen and answer. 자, 듣고 답하시오 하는 문제죠. 이건 여러분이 다이얼로그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런 다이얼로그, 컨버세이션으로 할 때는 그냥 간단히 단답식으로 답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걸 문장으로 읽고 답을 쓸 때는 펜으로 작성하거나 타이프로 작성할 때 컴퓨터로 작성할 때는 길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질문에 포함된 많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쓰고 거기다 추가로 답변하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회화할 때는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did a couple, why did a couple visit a bank today? 그 커플이 부부간에 왔죠? 왜 은행을 방문했는가요? Why 하면 뭡니까? Because겠죠?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to open a checking account. Checking account 열으려고 왔죠? To open a checking account. They visit the bank today. 뭐 to open a checking account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they visited the bank today라는 걸 그냥 빼고 괜찮죠? They wanna open a checking account. 다음에 what are something that a client can do with their bank card? 클라이언트, 은행 고객이 그들의 뱅크 카드, 은행 카드로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What are the something? 어떤 걸할수 있어요? 자, 뱅크 카드 갖고 여러분, 은행 카드 갖고 뭐 합니까? 우선 뭐 저쪽에 ATM에 가서 뭘할수 있고 제일 먼저 I can do a deposit. 그다음에 뭘할수 있어요? Transfer 할수 있죠? 그다음에 뭐할수 있어요? Withdraw. 또뭘할수 있어요? Bill payment. 청구서 같은 거 오면은 납부할 수 있죠? 청구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에 대한 청구서가 온달지, 이러면 그 청구서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입니다. Deposit, 또, Transfer, 또, Bill Payment, 또, Withdrawal. 그렇죠? They can do four things. 됐죠? Four things. They can use their bank card for deposit, transfer,
withdrawal and bill paymen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hat special type of ATM does the bank have? 은행에서 아주 어떤 특별한 형태의 ATM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었어요? The bank has a 24-hour drive-through ATM 있었죠? Drive-through ATM. 예를 들어서 그 건물 내에 ATM 있으면 건물 안에 들어가야죠. 차를 가지고 와서 파킹을 하고 건물 내에 들어가고 거기서 ATM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차를 갖고 쭉 가니까면은 그 벽에 ATM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차 타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스루 ATM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디에? 사이드 오브 뱅크에 있다고 그랬고 또는 어디 있을 수 있는? At the rear of the bank. 은행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How often is the statement sent out to sent out은 뭘 보내는 거라고 그랬죠? The bank sent out sent out 무엇을 보냅니까? The statement 얼마나 자주? Every month every month 매달 보낸다고 그랬죠? Every month 그 다음에 What will the teller do for this new client? 이 새로운 고객을 위해서 텔러가 뭘 할 겁니까? 텔러가 뭘 해? She'll handle 뭐 the cash and 뭐 the check he endorsed 그가 배선 그 체크를 갖다가 뭐 하려고 deposit 할 것이요 she'll deposit the cash and the check 네. 자 이번 시간은 좀 길고 좀 복잡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중장년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은행 거래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은 은행 거래하는 데는 이런 용어나 표현들이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또는 여러분이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알아두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영어권으로 유학을 가는 그런 유학을 가거나 현재 유학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은 이 내용을 철저히 공부를 하셔서 은행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언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영어가 쓰이는가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그런 다이얼로그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상당히 긴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코리아 사이버 스터디에 가시면은 이 강좌를 비롯해서 영어를 여러분이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시간 있거나 필요하시면 한번 관심 있으면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